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본격 인터뷰, 신축 네. 인터뷰, 조선주 관련된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하죠?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네. 최고 애널리스트.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우리가 베스트 보통 애널리스트. 하는. 네. 이분 때문에 하이투자증권이 존재한다. 너무 했나요?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하이투자증권의 최광식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광식입니다. 네. 아유, 우리 최광식 연구위원님 항상 아주 그 방대한 데이터로 저희를 잘 설득해 주시는 우리 네. 최광식 위원님. 자, 일단 조선주. 조선주가 요즘에 많이 각광을 좀 받는 건 사실이죠? 요즘에 각광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수주 때문입니까? 예, 수주죠. 예, 네. 저희는 모든 게 수주고 장고고 네. 그 앞에는 경기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수주가 좋았습니다. 제가 11월에 여기 나와서 네. 연말에 수주가 아주 많을 것이라고 회사들이 가이던스 하고 있고 네. 그게 맞다면 아, 예. 네, 장고가 반등하는 거고 네. 장고가 반등하면 성과가 오를 것이고 주가도 오른다고 했었고 연말까지는 그게 맞았죠. 네. 그리고 1월에는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 시작하고 올해가 어떨까 좀 고민하는 구간이었고 네. 근데 2월 접어들어서 수주 진척이 너무 좋으니까 네. 지금이 조선사들 수주 목표가 305억 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다 합쳐서? 네. 예. 5개의 조선사. 삼성, 대우, 현대, 삼호, 미포. 근데 지금 달성률이 30% 정도가 됩니다. 30%? 네. 그러면 지금 달력으로 봐도 거의 한 25% 지났죠? 그렇죠. 25%인데 30%니까 약간 빠른 정도로 봐줄 수 예, 있죠. 예. 근데 LNG선이 두 척밖에 없는데도 30%나 지금 달성하고 금액 대비 30%예요? 네. 305억 달러의 목표에 30% 정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 진척이 아주 빠르고 괜찮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나오기가 좀 고민이 됐던 게 네. 저는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저의 공식적인 목표 주가에들 왔어요. 아, 지금 현재? 네, 네. 제가 내일 리포트를 쓴다면 네. 홀드 리포트를 써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라고 의견을 되게 좋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가로만 보면 네. 네. 여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고 네.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은 또 더 의견을 올릴 수 있다. 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 중요한 네. 얘기네요. 네.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 저는 이런 태도가 너무 좋아요. 뭐 무조건 나아가고 우리 저 다른 업종은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 뭐 저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보단 지금 더 사란 말씀은 못 드리겠다. 그런데 다행이죠. 더 살 돈도 없는데. 정프로는 요즘 좀 까칠하시다고 들었는데. 아, 제가요? 네. 아, 최근에 많이 까칠해졌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 조금 이제 풀렸습니다. 저도. 예. 조금 손절매 했어요? 아니 아니. 조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멉니다. 아, 투파 투 똔똔. 예. 본전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지만 뚜벅뚜벅 저만의 길을 또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은 아직 제가 바라보진 않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고. 네. 근데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모양이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죠. 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얼마나 올랐어요? 미포가 1월 바닥이 뭐 4만 원 정도 초반까지 갔는데. 1월에. 네. 지금 예. 6만 2천 원 정도로 마무리. 아, 금액이 안 올라요? 이것도 50%. 두 달 만에 50% 오른 거예요. 아, 두 달 만에. 네. 아, 그럼 예를 들면 작년 저점 대비는? 작년 저점은 PBR 0.4배까지 갔다가 지금 0.1배니까 네. 예, 두 배 정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요, 그죠?
저희는 뭐 구경 재고, 경기 순환 산업이고 시클리클이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확확 뛰어주는 맛이 좀 있어요. 재밌는데. 네, 저희는 어제... 그 성장주는 지금은 아닌 거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시장에 저희 기관 투자자 분들도 네. 늘 고민이 북밸류 이상을 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자본총계 BPS의 1배면 PBR 1.0배. 네. 너희 조선이 왜 1.0배 이상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실적도 뭐 영업이익률 1, 2% 나오고 뭐 되게 여기서 어떻게 또 아무리 시황이 좋아져도 1배 이상을 줄 수 있느냐. 이고 제 목표 주가도 1배 안팎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신조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신조선가. 네, 선가라고 부르는데 선가라고 네. 하면 듣기 더 쉬우시겠죠. 네. 근데 기존 배를 사고 파는 중고선이 있고 아. 새로 발주하는 신조선이 있어서 좀 길게 신조선가, 계약선가라고 아, 부르는데 이게 지난주에 작년 연말에 15,000 TEU 컨테이너가 네. 1억 1천만 불 정도였어요. 네. 110밀리언. 근데 최근에 지난주 화요일에 현대중공업이 똑같은 15,000 TU인데 네. 물론 스펙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죠. 126을 계약을 했어요. 아, 원래 네. 이렇게 가격이 뛰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까? 단기간 뛰는 업황이 게. 좋아야지. 아, 우리 네네. 선주들이 앞으로 되게 좋아 보여서 나도 발주해야지 저기도 발주하냐 하면서 먼저 잡으려고 할 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은 기저효과가 있어요. 작년 11월 12월에 네. 우리가 수주를 엄청 할 때 사실은 9월까지 팬데믹으로 거의 쉬었으니까 네. 1년 반 후에 도쿄에서 할 일감이 좀 없어서. 없는 거예요. 그건 비워두고 가면 안 되니까 약간의 박앤세일을 열어줬던 겁니다. 급하게 싸게 네. 네. 성과 떨어졌죠. 수주 받았군요. 네. 그건 비난할 수가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 우리가 210억 달러 수주했는데 66%가 4분기였어요. 그것도 11월, 12월이 다였어요. 예.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렇게 채우고 나니까 이제 올해 딱 들어와서는 네. 성과를 올려서 부르기 시작한 거죠. 낚시. 근데 1월, 2월에도 성과가 오를 것 같아요. 네. 왜냐? 후판이 오르고 팬데믹 탈출해서 경기 좋아질 거고 그리고 늘 얘기해오는 네. 지금 잔고에 주문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앞으로 해운시장에 나올 배가 별로 없어요. 경기만 좋아져서 물동량 증가가 약간밖에 없는 선복 증가보다 많으면 네. 해운시장 운임이 오르고 선주들을 발주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려왔었고 성과가 올라갈 것 같애라고 했지만 네. 확신은 할 수 없었죠. 선주들 마음이 생각해보시면은 지난달에 9달러짜리가 지금 네. 10달러를 부르면 하기 싫잖아요. 한 달 전에 했었어야지. 예, 예. 그래서 약간 조바조바하게 봤는데 조금씩 오르더니 지난주에 엄청난 갭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오르고 나면은 네. 또 크게 눌리지 않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는 거요. 유지가 예. 되면서 계속 2022년 실적이 되는 일감들을 쌓아갈 거라는 거죠. 근데 자 여기까지 오면은 네. 그래도 실적은 그냥 믿을 싱글이 될까 말까. 그래서 후판도 오를 테니까.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요 정도까지는 만족스럽지는 않다. 예. 뭐 크게 여기서 더 나아질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예. 아니요. 아니? 지켜봐야죠. 앞으로 지켜봐야죠. 예. 아니, 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배라는 게 갑자기 막 뭐 무슨 아이오닉 5처럼 갑자기 3만 몇 대 이렇게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건 아닐 거고. 뭐 주문할 만한 회사들 뻔히 있을 거고. 그 회사들이 뭐 주문의 사정 뻔히 다 보일 거고 뭐 지금 움직이는 배들 보이면 대충 뭐 몇 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기대를 또 넣어주시고 아 있어요. 근데 그 뻔히 보이는 몇 대가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별로 배가 나올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작년에 컨테이너가 한 6%대 정도 선복 증가를 기록했는데 네. 올해는 5% 내년은 2% 3% 정도밖에 선복 증가가 없습니다. 네네. 선복 증가라면 어떤 개념인가요? 바다에 배가 100척이 있으면 조선사가 만들어서 내보내요. 네. 5척을. 네. 그럼 5%가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다 그럼 예를 들면 폐선을 2대 하면 2%가 그렇죠. 줄어든 겁니까? 네, 2% 빠져서 그럼 전 3%. 세계 돌아다니는 배의 재고 수준 그걸 네. 선복이라고 하는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작년 여름에 팬데믹이 네. 극심할 때 해운 운임이 탱커의 플로팅을 빼고는 다 엉망일 때 아무도 경기가 좋아질 거고 해운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앞으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박스가 모자랐던
리스타킹을 했던 유럽 미국에서 물동량이 막 움직여 보르니까 부족한 선박 증가보다 많은 물동량 증가가 나오니까 운임이 네. 막 튀어버리는 겁니다. 네. 운임이 그리고 배가 딱 한두 척이 모자라도 운임은 엄청나게 올라요. 사실 부동산이 몇 개의 거래가 호가 막 거래 가격을 완전 올려버리는 것처럼 네. 그게 운임이 되고 그 수준에서 또 고민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팬데믹 때 4천 TEU급으로서 네. 선박 발주를 했을 때 1천억 원 주고 파나막스는 500억이죠. 500억 주고 1년에 50억을 못 벌었어요. 25억. 그러니까 페이백이 거의 20년, 15년까지 떨어졌다가 네. 근데 가을, 겨울에 운임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고 페이백, 투자비 회수 기간이 3년 몇 개월 정도까지 엄청나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배에 투자를 하면은 배를 25년 쓰는데 네. 한 3, 4년 정도만 하면은 물론 이자 비용과 기회 비용과 할인율이 있지만 투자비를 다 뽑고 그 이후로는 이 중고선을 팔아도 되고 계속 운영을 하면은 그 이유는 다 남는 이윤이거든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 수익률이 되니까 네. 컨테이너 발주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상이고 네. 이런 일이 탱커 말고 LPG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네. 아주 뭐 하반기나 내년에는 탱커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신조시장이 컨테이너 중심으로 막 끌고 가고 있고 성과도 컨테이너만 치고 올라가고 탱커는 약간 따라하고 있는 중인데 네. 따로 여타선 정도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성과가 이제 갭 상승을 했는데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 10% 정도만 더 올라간다면 네. 제가 다음에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얘기 드린 겁니다. 1번 성과가 계속 더 치고 올라가주는 걸 확인하면 그 정도가 2022년 실적을 지금 뭐 로우싱글로 잡아놨는데 뭐 5%대 하이싱글 때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성과 인상을 확인하면 네. 그때는 조선주에 대해서 북밸류 1배 이상으로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투자자분들 설득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가격이 올라가면 네. 아까 잠깐 정프로도 이야기한 적한 부분이기는 한데 네. 네. 이게 전 세계 물동량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갑자기 줄 리도 없지만. 네. 그리고 돌아다니는 배의 양도 비슷한데 말씀하신 대로 한두 척 폐선됐는데 추가로 이제 안 되면 계속 이제 문제는 풀로 차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한두 척이 더 이제 보강되기만 하면 또 그것도 또 꽤 이제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아, 이 상황은 좀 가라앉겠구나 하는 게 예측이 될 텐데. 근데 예. 물동량 증가에 대해서 100이 늘 100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GDP 성장의 탄성 개수로서 옛날에는 GDP 5% 늘면 컨테이너 물동량은 15% 늘었고요. 네. 요즘 이게 많이 줄어서 1.5배, 뭐 탱크는 뭐 0.7배. 그래서 아무튼 GDP가 성장하니까 그만큼 물동량 증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배들도 계속 늘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매년의 그 증가 폭의 이 수요와 공급의 갭 때문에 불황이 왔다가 호황이 왔다 그러고 있는 그게 주택 시장도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개 어느 정도 공급되면 또 이제 한 2, 3년은 안정되겠거니 하는 감이 이제 주택 시장에는 있는데 네. 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배는 그렇죠. 네.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배를 내보낼 건지의 공급 요인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내년에 배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내년에 경제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신조시장을 되게 좋게 봤는데 팬데믹이 터져서 예. 완전 털려버린 것처럼 경제성장률의 GDP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이고 예상의 영역이긴 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걸 예상 못하기 때문에 네. 2년 후에 배가 인도가 되는데 그걸 예상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발주를 못했고 그래서 해운 시장이 호황이 왔다가 배가 남아 돌아서 불황이 왔다가 네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회사들이 뭐 저 뭐죠 그 세 개가 이제 빅3가 있고 네, 삼성 그리고 현대 예 그리고 이제 미포 예 현대 밑에 미포 현대 밑에 삼호중공업 삼호중공업까지 네. 한 그게 한 다섯 가지 회사 중에 네. 회사별로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여기는 미포 조선은 네. 도크가 작고 예전에는 수리 조선을 했었고요 도크 자체가 작아서 중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영업 건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삼성과 대우와 현대는 라이벌이고요.
삼호중공업은 저기 목포에 있죠. 네. 예전에 한라중공업을 인수해서 현대중공업이 울산과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선종을 건조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형 조선사가 3.5개 정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뭐 대형 조선주가 더 좋을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뭐 좀 중형 조선사가 좋다든지 지금 그런 건 없습니까? 형 얘기 드리면 좋은 질문이에요. 네. 결국은 하나의 질문이에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아니에요. 예. 지금의 상황. 2017년, 18년에 네. 이번에 무너지기 전에 저번에 막 회복하면서 주가가 가장 좋고 밸류에이션을 가장 잘 받았던 시점에 네. 미포가 PBR 1.2배까지 받았는데 대형 3개 조선사는 0.8배를 인정받았거든요. 네네. 아까 여기서 진짜 어떻게 1배를 넘을 수 있었는데 미포는 그때 수주 환경이 되게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시황이 좋았고 또 두 번째는 실적을 잘 내는 거예요. 얘가 영업이익률이 막 네. 뭐 하이싱글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역시 미포는 잘해. 미포는 잘하거든요. 네. 지난 3년 동안 나온 LPG에 한 척이 나오는데 19석을 미포가 했어요. MR도 시장 마켓이 절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는 회사고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얘기 드린 게 성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성과가 올라가면 얘를 딱 장고에 가지고 있다가 설계하고 만들면서 매출 잡는 게 한 1년 반, 2년 사이에요. 그때거든요. 미포는 대형사들이 배를 1년 8개월, 1년 반 이렇게 만든다면 미포는 13개월, 14개월 만에 내보냅니다. 백록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성과가 오르면 그게 빨리 나타나는 거는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또 유동성도 가장 좋고 한 번 또 큰 적자를 낸 적이 없는 조선사고 그래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조선사예요. 건전한 회사. 아 그렇습니까? 네. 미포는? 네. 다른 데는 걱정 좀 해도 괜찮아요? 대형사들은 해양 플랜트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을 줬었죠. 우리 경제 전체 적자라고 하니까 네. 적자가 나면 순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조금 좀 일반적인 질문이긴 한데 오신 김에 반가워서 배우려고요. 어떤 업종은 이익이 10억 나면 곱하기 PER 10배 해서 시가총액 100억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네. 조선주는 왜 그렇게 계산 안 하고 회사에 쌓여 있는 순자산이 얼마면 시가총액 그만큼 네. 왜 그렇게 합니까? PR을 쓸 때도 있어요. PR을 쓸 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이익이 나서 PR로 주가가 설명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가 PR로 밸류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ROE 적자도 자주 나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북밸류로 보는 거고요.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강하다는 뜻이군요. 업종이.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이버의 EPS, PR 같은 거 보시겠지만 우리 조선주는 과거 주가 흐름과 PR 밴드, PBR 밴드를 그려보면은 2년 후에 PER, PBR을 가져와서 거래하지 설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자동차, 뭐 핸드폰 여러 가지 물건들 다 지금 팔아서 지금 실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팔아서 이꼴 지금 수주해서 네. 장고에 들어가 있다가 1년 반 후 2년 후에 실적이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실적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설명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실적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은 흥산 가격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안 좋아요. 작년 하반기 때 약간 박연세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포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과가 올라가면요, 네.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2022년 실적 올릴 겁니다. 성과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네, 그러겠죠. 그걸 가져다가 ROE를 가져다가 PBR 얘기하고 1.2배 돼요. 뭐 1.3배 돼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순이익이 화끈하게 나면 그때 이제 PER 우리도 여기다 10배 주겠습니다. 20배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선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있습니까? 아까 지금까지 들어서는 그렇게 막 매력적인 게 네.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두 달 만에 50% 올랐다니까요. 지금 재미없어 하시는 표정이 두 달 만에 50%가 올랐다고요? 네. 아니, 저도 정말 네. 여러 성장주들 보면 더 아주 두근하고 좋은 게 있죠. 저희는 시클리컬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변화들이 아까 얘기 드린 뭐 수요 공급 재미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업결합 승인이죠.
기업 결합 승인? 네, 네. 현대와 대우가 합치게 된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 네, 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 아직도 그 이슈 안 끝났어요? 아니, 싱가포르 하셨고 네. 중국도 해줬고요. 네. 이제 뭐 일본 기다리고 있고 한국은 제일 마지막에 보고할 거고 네. 유럽 승인이 가장 중요하고 네. 유럽에서 노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고 유럽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데드라인을 계속 불가항력 선언하면서 미뤄왔고 네. 6월로 데드라인을 미뤄놨어요. 공식적으로는 다 고민할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이들의 고민은 딴 건 다 괜찮은데 네. L&D 캐리어 시장에서 너무 과점성을 띠게 된다라는 부분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LNG 운반선. LNG 운반선. 네. 본인들도 만들면 되는 걸 안 만드니까 여기가 과점이지. 그거 어떡하라고? 못 만드는 거죠. 하기야 뭐.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이 기업결합 승인이 됐을 때 네.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2년을 실적이면 지금의 성과인데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선정을 만들 수 있는 존사가 셋일 때와 그리고 둘일 때는 훨씬 더 시장 지배력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이거는 반대로 유럽에서는 그걸 걱정해서도 안 해줄 수 있는 거고 되게 복잡 미묘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되기만 있죠. 하면 네. 좋은데 네. 이 상황이니까 더 안 해줄 수 네. 있다. 그러니까 되면 둘 중에 어느 회사가 더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아지는 거죠. 둘 다 좋아져요? 네.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네. 함께 좋아지는 거죠. 삼성중 옆에 있는 삼성중공업도 좋아지는 거죠. 미포도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삼호 미포 현대 이제 후판을 샀는데 대우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네. 바게닝 파워가 생기죠. 이런 부분들. 일단 그게 되면 네. 되면 언제 돼요, 그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네. 유럽의 승인은 데드라인이 6월이고 6월 예, 6월 되게 되면은 그 이후로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유상증자도 하고 돈 넣고 가지고 있는 과정이 되든 안 되든 결론은 6월에 난다 네, 이거죠. 네. 최근에 네. 현대건설기계 제가 조선기계를 같이 하니까 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물론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코로나 기저를 밟고 YY 누적으로 200%가 나오고 네. 신흥시장도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고 근데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가 한 회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적어지는 부분은 작고요. 네. 중국에서도 신흥시장에서도 서로 교차 판매가 가능하고 R&D를 같이 하고 그리고 재료 조달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좋아지겠다라고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둘 다.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대와 대우가 합치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다. 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유럽 네. 안 해주면 합병 못 하나요? 극단적으로 못 하죠. 예. 그러면 거기다 배를 못 파나요? 못 팔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배는 어디서 사나요? 그들은? 그들도 문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무지하게 좋겠죠. 중국이. 근데 우리가 그냥 네. 드랍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유럽의 승인을 못 받으면. 네. 현대대우의 악재 아니면 어차피 지금 상황 그대로니까 악재일 건 없어요. 현대 저는 조선업 전체에 달라질 게 없어일 네. 것 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 약간의 악재는 아닌데. 네. 근데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또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HSG 엔진이 대우와 삼성이 고객인데 대우가 현대와 합치게 되면 현대 엔진을 쓰게 되니까 피해를 네. 받거든요. 예. 그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는데 HST 엔진 같은 친구들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죠. 저는 한 두 가지쯤 더 여쭙고 싶은 네.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 질문 잠깐 광고 듣고 와서 하시면 어때요? 광고? 네. 무슨 광고인데요? 아니 중요한 보고 그러니까 들을 만한 광고인지 한번. 아 그럼요. 우리 이제 이노큐랑. 이노큐. 이제 있어요. 나래 농장이랑. 농장. 이 집이 맞죠. 맞죠. 그 네. 들만하죠. 그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 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 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즙이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네, 예. 아, 감동적인 광고 네. 잘 보고 오셨습니다. 청년들이 나래 농장, 네. 몸에 좋은 홍삼을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즙이 맛즙,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양배추로 또 갈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안 드시고 뭘 드시겠습니까? 뭐 라면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몸에 좋은 이즙이 맛즙. 그리고 나래농장 몸에 좋은 홍삼 항상 복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프로는 항상 복용합니까? 아유 저거 없이는 좀 못 살아요. 집에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이즙이 맛집에 밥 말아 먹고? 맛집 아니 밥도 안 먹어요. 맛집 먹고 저 뭐죠 우리 저 백년화편 떡 먹고 무조건. 왜? 근데 정프로는 집에만 자꾸 보내주나 그럼? 사 먹어요? 아, 사 먹어야죠. 정말? 아 이거 안 사 먹고 그럼 다 그냥 공짜로 받을 생각입니까? 최소한 나는 그냥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어디 오늘 주나 내일 주나. 그런 아, 사먹는 거구나. 그런 마음 하나 하나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커지면 지금 LH 되는 거예요. NH LH LH LH. 예, 네, 다 내 돈 이렇게 다 주문해서 예. 먹어야지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투닥투닥 하니까 정부랑 니프로랑 왜 싸우냐 그러시네. 여러분, 니프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열몇 살이 더 많으세요.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이 상대가 안 되죠. 제가 한참 존경하는 우리 큰 형님이신데. 그래. 자 그러면 우리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조선주 관련된 이야기 네. 우리 최광식 하이투자증권의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셨죠? 질문이 좀 있어요. 몇 가지 네. 좀 있는데 일단은 뭐 궁금한 건 IMO 2020 그 이제 배들의 배기가스 깨끗한 걸로 내라 이제는 못 참겠다 지구가 못 참겠다 그래서 그 규제 때문에 뭔가 이제 업종이 변화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하나 여쭙고 싶고 2020년이 네. 기존선 새로 만드는 배 말고요 현존선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에게까지 잣대를 댄 거에서 되게 충격이 심할 거였고요 네. 그래서 대응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저유항류 더 기름을 비싸요. 바꿔라 네, 더 비싼 거 그리고 스크러버를 달아서 배기가스를 잡아내라 네. 세 번째 연료를 LNG로 바꿔라 LPG나 그래서 듀얼 퓨엘 엔진이라고 DF 엔진을 채택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네. 근데 DF 엔진은 캐펙스가 20% 20%가 더 듭니다. 비싼 거죠 투자비가. 네네. 자, 엔진 그래서, 바꾸는 게 확실하긴 한데 비싸다. 네. 네. 근데 2018년에는 스크러버가 대세였었어요. 스크러버. 싸니까. 네. 그리고 뭐 발주에서 뭐 절반 정도까지는 스크러버였었는데. 네. 팬데믹이 또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네. 유가가 떨어지니까 저유항류, 고유항류가 같이 떨어지면서 톤당 300불 스프레드가 톤당 50불 스프레드까지 갔고 옛날에는 그 스크러버를 장착하면 VLCC에 한 뭐 300만 불 신조는 네. 개조는 500만 불 드리면 여기도 페이백이 톤당 300불일 때는 1년이니까 이게 두 달 만 했어요. 근데 이게 스프레드가 톤당 50불도로 떨어지니까 페이백이 6년, 7년 되니까 안다는 배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스크러버 시장은 리트로핏도 이게 기존 선에 갖다 붙이는 거 다 끝났고요. 스크러버라는 네. 게 뭐예요? 그게 황사나물 싹스가 네. 나오면 예. 그걸 해수를 걸러서 잡아내는 네.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필터 같은 네, 겁니다. 맞아요. 네. 네. 당신은 담배를 피니까 알지 그런 게. 나는 잘 모르잖아요. 맨날 아침 이슬만 마시고 그러니까 아니, 나에게는 그런 걸 개념이 없지. 공장 굴뚝에 필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배 필터가 아니고. 저는 뭔가를 마음에 떠오르는 뭔가를 바깥으로 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모든 걸 투명하게 내놓기 때문에 필터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스크러버가 네. 그런 거죠? 네. 네. 스크러버 중요한 게 아니라 LNG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선박에서 기름이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를 담고 다니고 네. 이거를 LNG 천연가스와 디젤을 같이 뗄 수 있는 엔진으로 선박을 추진한다는 건 되게 큰 변화였거든요. 근데 투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 투자가 늘어나면은 중국 조선보다는 한국에서 더 많이 만들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었죠. 근데 LNG 추진의 확산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작년까지는 전체 상선 중에서는 한 7%까지밖에 안 올라왔고, 근데 우리 조선사들은 15% 정도. 네. 우리가 시장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올해 들어서 팍 늘어난 게 전체 신조 발주에서 15%, 우리 조선사들 수주에서는 지난 주말에 돌려보니까 40%가 DF 엔진 선박들입니다. 네. 그래서 LNG 추진이 확산이 되는 데서 기울기가 팍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 컨테이너 발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국뽕모드로도 여기서 얘기 드린 적이 있고 한데, 결국은 가성비가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중국의 금융 제공과 영업도 되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이 나눠 가져가고 있어요. 특징은 LNG 추진 컨테이너는 주로 한국에 오고 있다. 그래서 LNG 추진 시스템이 장착된 걸로 규제 덕분에 선박의 스펙이 달라진 게 우리 마켓 쉐어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뭐 IMO 2020이라고 하셨지만 네. 우리 전 지구가 제가 보고 있는 여러 오일 메이저들도 네. 그리고 여러 유럽이나 미국의 선주들도 모두가 제로 카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로 카본, 제로 카본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올해 6월 달에 기존선, 현존선에 CO2 규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더 엄청 삭스 규제보다는 힘들고 복잡한 일이 될 거예요. 그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CO2 규제를 IMO 2020은 뭔데요? IMO 2020, 2020년이죠. 예. 삭스 황산화물 규제였고요. 아, CO2 규제가 남아있어요. 네네. 신조선에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선들도 예전에 만든 배인데 네. CO2가 되게 많이 나오는 배들인데 엄청 나와요, 이거. 이 배들에게 CO2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아이디어만 얘기 드리면 이게 되게 좋은 건데요. 선박들을 CO2 배출량에 따라서 A, B, C, D, E로 나눠요. 예. F학층까지 다섯 그레이드로 나누고 지금 대충의 플랜이 나와 있는 게 D랑 E를 받은 선박들은 내가 엔진을 세게 돌리면 CO2가 많이 나오니까 천천히 돌려 엔진을. 슬로우 스티밍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만 때 배가 남아둘 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냐면요, 배가 남아두니까 배를 천천히 다니게 하는 거예요. 배가 천천히 가면은 기름을 적게 쓰거든요. OPEX도 떨어지고 놀던 배들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연비가 좋아진다. 네, 네. 근데 그 슬로우 스티밍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진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미 느리게 가고 있는데 대다수의 배들이 지금 뭐 선급들이 비중을 얘기하는 게 80%는 걸릴 거다, 뭐 50%는 걸릴 거다라고 하는데 이 배들이 뭐 14노트, 13노트로 가는데 속도가 여기서 한 20% 빠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배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근데 그래서 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교체 발주를 할 거냐, 예전 배들은 버리고 발주를 할 거냐, 여기서 수많은 디베이트가 있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의 네. 생각은 현재로 생각은 뭐 출력을 낮춰서 슬로우 스팀에서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구에서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네. 망망대에서 빨리 달리는 걸 누가 잡을 거예요? 아 그거는 네. 싹스 때도 그렇지만 얘네들이 얼마의 기름을 쓰는지 그리고 우리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 항적 기록이 다 남거든요. 네. 아, 그걸 다 검사. 그리고 엔진에도 기록이 남고, 네, 네. 그러면 추후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네. 네. 일단 피해갈 거 생각하지 말고 모두 선량한 참여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네, 네, 네. 슬로우 스티밍이 벌어지고 2023년에 시작해서 1년 정도 지켜보고 2024년에 한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지금 네.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만약 채택이 되면 2024년 무렵에는 선박이 더 플릿 자체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은 해운 운임은 또 오르겠죠. 네. 최근에 컨테이너처럼 네.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고 미리 발주하거나 또는 그걸 다 지켜보고 운임이 오르는 거 보고 발주를 하거나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걸 보고 지금 살 수는 없죠. 6월 달에 결정되는데 CO2 규제가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정프로님이 흥분할 수 있는 막 선복을 다 갈아엎는 이런 그런 성장의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오면 언제? 2023년 4년 2023년 4년 5년 이때겠죠.
그때 만약에 그런 시절이 오면 주가는 언제쯤 오르는 거죠? 네, 그때. 아, 2023년, 23년. 그럼 뭐 아직은 좀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 조선업, 해운업이 특히 이제 조선업은 지금 배를 산다는 건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도 지금보다 물동량이 줄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난 물동량은 코로나 수혜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조차 이제 논란이 서로 양쪽으로 갈려서 이 물동량은 앞으로도 유지될 거야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코로나 때 돈 왜 그 여행 안 가고 남는 돈으로 TV 사고 운동기구 사고 좀 하느라고 인테리어 하고 하느라고 이게 중국산 이런 게 많이 가서 그렇지. 야 TV를 뭐 2년 만에 또 바꾸냐? 아니야 이제 다시 줄어들 거야. 그 논란이 있어요. 선주들도 굉장히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돈 써서 그 베팅하는 선주들한테 물어보는 게 어찌 보면 제일 고민 깊게 한 사람들일 텐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 요즘 석유가 이제 몰락해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이제 엑슨모빌은 망이야. 석유 안 써. 근데 석유가 안 쓰게 되면 자동차는 어떻게 다녀? 어, 전기차야. 그럼 우리 난방을 어떻게 해? 뭐 전기로 해, 태양광으로 해. 배는 어떻게 다녀요, 그럼? 1번부터 얘기 드리면요. 네. 아까 이코노미스트 1번, 2번 중에서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네. 갑자기 리스타킹을 많이 한 거고 갑자기 집에서 내구재를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컨테이너 운임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쉬핑 업계의 여러 인터뷰 CEO들, CFO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근데도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봤거든요. 선복이 약간 모자라고 물동량이 튀어 오를 때 운임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봤거든요. 아. 네, 아까 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내년에 배가 얼마 안 나오는 걸 알아요. 2023년, 2024년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CO2 기대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우리 장고에서 바다로 나갈 배가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을 때 페이백이 뭐 3년대라고 얘기 드렸죠. 네. 여기서 운임이 반토막이 나도 7년, 8년이에요. 어느 뭐 부동산 투자도 페이백이 8년이면 훌륭한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작년 하반기에 컨테이너 운임이 올랐던 거 그냥 사건이 아니라 네. 그냥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선주들이 알게 다시 한번 깨닫게 리마인드하게 해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 공급의 깨짐이 네. 얼마나 비정적으로 운임을 만들 수 있는가. 네. 그래서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기름, 전기 이런 부분들이요. 예. 앞으로 배는 제가 아까 CO2 규제 얘기 드릴 때 기조선들이 D랑 E 학점을 받은 애들이 네. 천천히 가야 돼서 손해 보는데 근데 운임이 올라서 괜찮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LNG 추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싹스는 막아줘요. 근데 CO2 배출량은 이론적으로는 25%밖에 못 줄입니다. 근데 우리가 2030년부터 CO2를 40% 감축, 2040년대 50%, 2050년은 제로 칼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2030년대까지는 LNG 추진 시스템이 먹혀요. 근데 2040년 들어가면은 LNG 추진 시스템도 탄소세를 낼 수도 있고 슬로우 스트리밍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P 월드 머스크 같은 또는 BW LPG 같은 컨테이너 LPG의 일등 선사들은 나는 LNG 추진 안 해 하고 다음에 고민하고 있는 게 수소 연료 전지, 암모니아 추진 선박들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삼성, 대우, 현대가 모두 기본 선급 승인을 받았어요. 설계는 했어요. 네. 그런데 누가 발주를 해줘야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테스트 베드 같은 선박 건조를 기다리고 있는 건 거죠. 수소다. 네. 네. 전 그냥 그 SST가 이제 그 뭐죠? 그 뭐요? ESS. 네. 그 전기를 충전해 놓고 아, 그건 안 돼요. 그걸 배에다 실어서 모터를 돌려서는 못 가요. 예전에 LNG 추진이 요즘은 천연가스가 엔진룸에 들어가는 건데 옛날에는 DFD 엔진은 네. LNG 천연가스로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 모터를 돌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연가스가 여기서 발전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는 그 무거운 선박 추진하는데 추진 시스템으로 모자라요. 그렇죠. 대신 내부 전기를 사용하는 보조 엔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추진 시스템은
수소로 갈 거다라고 제가 아니라 네. 제가 무슨 기술을 예상하겠습니까? 해외 선급들과 네. 모든 쇼핑 업계에서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 연료 전지로 간다는 거죠? 수소 연료 전지 지금 이제 넥소 같은 스타일의 암모니아 추진이 훨씬 더 유력한 암모니아 추진이라는 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한다는 네, 거예요. NH3니까 네. 이게 보관 비용이 훨씬 더 적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이프로님 그러니까 수소를 뽑아서 그 수소로 네. 전기 만들어서 간다는 네, 거죠. 그다 또는 그렇죠.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엔진도 아 수소를 직접이요? 아, 뭐 그것도 뭐만 바질라 등은 공부는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초기여서 네. 모두가 잘 모르는 기술. 그러느니 LNG 추진을 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설명하신 거. 네, LNG 근데 LNG 추진은 LNG 자체가 CO2가 25%가 작아지는 것 뿐이거든요. 네, 네. CO2 나옵니다. 그러면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 네. 암모니아 싣고 다니면서. 네. 그렇죠.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사실 수소 이 시스템, 에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야 이게 수소를 안 해도 ESS에 축전해서 돌리면 다 돌아간다. 수소 신재생 연계면은 네. ESS도 되게 멋진 거죠. 네. 그래서 수소 경제가 과연 앞으로 살아나고 대세가 될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가 지면 자동차 업계든 뭐든 수소가 져서 수소는 이제 그럼 이제 수소를 누가 생산하고 연료전지도 만들고 해야 이제 돌아갈 텐데 지면 조선에서는 답이 있습니까? 다시요. 수소가 지면 수소가 져서 아 수소 진영이 지면 지면 아 근데 수소랑 전기는 서로 이지구지구의 관계라 보시면 안 됩니다. 수소와 전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수소가 사라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수소 시스템이 제가 이제 여쭙는 네. 이유가 수소 시스템이 살아서 네. 육지에서 살아나면 네. 그게 점점 더 비용이 떨어질 거라고요. 너도 수소 쓰고 경제성이 나도 수소 쓰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전기차보다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전기차는 충전할 때 힘들고 다양한 단점이 있지만 지금 수소가 비싼 바람에 전기가 유용한 거지. 네. 수소가 집집마다 수도꼭지 틀면 수소 나오고 하면 다 수소차예요. 그러니 이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가 없으면 배가 못 다닌다면 인류는 수소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지에서의 수소냐 전기냐의 싸움도 승자가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건지도 모른다. 멀리 내다보면 그러면 전기차가 좀 불안할 수 있네. 이제 이런 스토리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 그 키 중에 하나를 혹시 배가 주고 있나 싶어서 이쪽에 도움을 주는 이프랄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요. 그렇죠. 근데 배는 수소 아니면 안 된다. 일단은 CO2 줄이기 위해서는 그 말이죠. 네.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네. 2040년대 들어가면은 암모니아도 수소든 얘네들이 선박의 연료 추진 비중에서 40-50%를 차지할 거라고 네. 유럽의 선급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이거를 초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네. 그렇군요. 수소 하여튼 뭐 미래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막 흥분되지는 않으시죠? 정프로님. 지금 저 흥분을 자꾸 유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흥분시키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일단 뭐 조선주는 많이 올라왔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막 그 들어가시라고 말씀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실 그거 오늘도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네. 어떤 분들께서 사실 옳은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픈 얘기죠. 솔직히 하면 야, 조선주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최강식 의원님을 모시면 어떡하냐. 3프로TV 섭외 담당 누구냐 도대체. 그거 좀 1월 중순에 저점일 때 좀 불러서 여쭤보지. 지금 최강식 의원님도 앉아서 지금 불안해하시지 않냐. 도대체 어떻게 해. 근데 저희는 어떻게 저희가 항상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슈다 싶으면 그분 모셔야지 싶어서 이제 모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저희가 주가를 예측해서 네. 지금은 저점이지만 일주일 후엔 오를 거니까 지금 이분을 모셔야 되는 게 알면 저희가 국민연금 운영하지 3프로TV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는 뭐 꼭 살아 뭐가 좋아서 추천한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능하면 네.
고점일 때 다양하게 좀 모시면 좋고 네. 고점일 때는 모시고 나서도 이게 지금 사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 꼭 해드려야 되니까 요거는 알아두셨다가 다음 기회에 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사실 그 포인트 어떻게 찾아요? 6월에 작가님이 연락 오셨는데 제가 네. 그때 여러 가지로 너무 바빴었고 이게 우리가 연락했었어. 이게 코가 빨갛잖아요. 네. 이 정도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작가님 되게 죄송하고 다음에는 제가 뭐 예 보고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어떤 점 지점이 좀 포인트예요? 조선주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어떤 조선주 오를 것 같은 포인트? 뭘 보면 좀 아셨습니까? 수주 수주인데 네. 왜 수주를 하는지들 왜 발주를 하는지들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고 네. 해외 시핑지를 계속 보죠. 매일 보고 매일 아침이라서 이제 보고 네. 걔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느낀 것이 짬이죠. 예. 네, 그런 네, 부분과 네. 뭐 회사와 교류하면서 가이던스를 듣는 거 예.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비교적 제가 이게 쭉 이런저런 이제 종목들을 들으면서 예. 내린 나름의 결론은 비교적 조선은 투자하기 쉬운 것 같다. 비교적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어떤 업종들은 진짜 막 구름 속에서 막 한 발 한 발 내딛는 기분인데 조선은 어쨌든 수주라는 게 이렇게 대충 눈에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실적 이제 대충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다. 그럼 그거 알면 왜 안 하냐? 재미가 좀 없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이트자증권의 최광식 연구위원님 모시고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했네요.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또 괜찮은 결과를 또 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항상 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나 빼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하고요. 플랜트 이슈는 업데이트할 거 없죠? 없어요. 해양이요? 네. 없죠. 저는 네. 없는 자, 걸로. 네.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럼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간만에 기분 좋은 정리 또 해주신 네.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최광식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